어떤 모습으로 이분들이 변신하셨을지 지금 사실 저는 기대보다 걱정이 지금 너무 큽니다. 항상 스케치북에서 저희가 잘 쓰는 말이 있거든요. 스케치북은 언제나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입니다. 자, 과연 어떤 모습이실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마무 나와주세요. 잠깐만. 나 근데 아니, 미안한데 나 누가 누구지 모르겠어. 나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요. 아니 진짜, 일단 너무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요. 약간 마마무가 아니고 오늘 약간 마마먼 같은 느낌이 있는데 스케치북이 과연 뭐라고. 이게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 만감이 너무 교차합니다. 이게 제가 나름 이제 음악 활동을 오래 해와서 동생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.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 곡 처음 해보면서 마마무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뒤에 나란히 서요. 저도 끝인사 좀 다 같이 드릴게. 자,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 공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음 주에 정상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